오늘 SBS 오늘 2024년 4월 5일 저기 영상에 대해서 정치적 코멘트를 하자면은 한동훈 정작 입틀막 하고 있는 건 이재명 이대 인근 사전 투표일 투표한 이유는 역대급 혐오 후보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이화여대 앞에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한 위원장은 이 지역에 출마한 이용호 후보 서대문갑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는데 한 위원장은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자기제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부는 수긍이 가기도 하네요.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피신해서 당대표를 하니까 못 건드린 거죠, 지금. 그러면서도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적극적인 사전투표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역대급 혐오 후보, 최악의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국민께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걸 알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자신만만하나 보죠.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의 정당 투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조국 당에 있는 사람들 면면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 코멘트는 이재명보다는 조국이 낫지만 인격적으로 조국은 그 인물이 똑똑한 인물인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봤지만 정치 보복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당선되면 또다시 정치판이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벌써 자기 입 스스로 그러잖아요. 만약에 정권 잡게 되면은 끝장내주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언론에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다 구속시킨 개인적으로 보면은 뒤에서 실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찍을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입니다. 국민은. 오늘 저의 개인적인 코멘트입니다.